지금 합주 누가 하는 거예요? 그 얘기 못 들었어? 아, 아 저 들었어요. 아, 듣긴 들었는데. 오늘부터 그 새로운 MC가 와서 우리랑 같이 한다거든. 그러니까요. 방송 많이 되고 좀 분위기 괜찮으니까 우리도 부족했나. 나 우리 나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. 너도 들었구나. 아, 잘하고 있었잖아요. 이제 첫해 두 번째 그랬는데 기분 개운하지 않아? 아 괜찮았는데 그래도. 근데 또 PD가 얘기하기에 보면은 괜찮대. 아니 뭐 만나면 당연히 훌륭한 분이 왔겠지만 몰래? 이러다가 아 근데 부담돼. 이러다가 한 녹화 좀 한 두어 번 더 하면 MC 한 여섯 명 일곱 명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오늘 마지막 방송일지도 몰라.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. 난 몰라 이제. 누구야 근데? 비지트 새로 합류하는 MC. 네. 네. 아 여러분 예성 씨였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우 못 이렇게 또 더 잘 생겨졌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 이렇게 모두 비지트에 합류하게 됐는데 새로. 아, 네.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? 굉장히 아늑하고요. 예. 네. 제가 연습했던 연습실이랑 별 다를 게 없네요. 그렇죠. 아, 네. 연습실이 이렇게 좋아요? 좋습니다. 아, 이 회사가 부럽습니다. 또 굉장히 좋은 연습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. 아, 네. 네, 농담이고요. 사실은 이렇게 아늑한 공간 안에서 네.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요. 이렇게 진행도 할 수 있게 된 이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예성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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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실 그 뭐 가수의 입장에서 라이브 뮤직쇼에 그 MC를 맡으면 좀 또 다른 느낌이 오죠. 그렇죠. 예, 어때요? 예. 우선 제가 이제 직업이 가수기 때문에 네. 무엇보다 이제 항상 무대 위에서 네. 노래를 했었고 또 이제 춤을 추면서 무대 위에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네.
무대 위에서 항상 긴장을 했었던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네. 그 모습을 이제 보고 항상 진행하시는 그 진행자분이 계셨다는 네. 걸 새삼 네. 예,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. 이제 그 입장이 되는 거니까 예, 그 입장이 항상 되어보고 싶었었어요. 사실 네, 그냥 이렇게 음악 방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. 이제 진행만 하고 이제 가수분들을 이제 소개만 시켜주는 네. 그런 MC보다는 가수분들과 무대 위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예. 예,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부른지 직접 얘기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네. 예, MC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. 그렇죠. 뭐 새로 합류를 하기로 해서 여성 씨가 약간 긴장이 되기도 될 텐데 그렇죠. 저희도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아직 저희도 적응이 안 된 상태거든요. 네,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같이 거죠. 같이 만들어가면 네, 되는 거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이 너그럽게 봐주실 겁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뮤지트의 네. MC로서 네, 임하게 될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뮤지트의 새로운 식구가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좀 더 즐거운 그런 뮤지트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성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제가 말을 좀 줄여도 되겠군요. 앞으로. 예, 제가 사실은 두 분에서 이제 MC를 하고 이제 뮤지트를 진행하는 거를 제가 전 회를 제가 봤었어요. 네. 아, 그래요. 예. 네. 그걸 이제 모니터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? 네. 예,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인물 부분은 아닙니다. 분명한 건. 그렇죠. 예, 뭐 두 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저는 그쪽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. 이분께서 네, 예, 딱 보니까 KB 형님은 이제 음악성으로만. 예. 저는 그냥 당당한 메인 MC일 뿐이죠. 메인 MC. 네. 그럼 그 자리는 건드리지 마세요. 네, 메인 MC는 저라는 거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요즘은 말하나요? 가장 임팩트가 셌던 게 죽는 연기였나요? 저희한테 총 쏴보라 그래요. 그러면. 각종 동영상 전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. 그러게요. 무슨 동영상이에요? 전화 온 멤버, 안 온 멤버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나요? 다른 멤버들은 다 축하를 해주셨어요. 성민 씨한테. 같은 사람 사랑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오고 싶었어요. 알겠습니다. 노래 나오고 아니에요. 댄싱 기술하고 계시고 미국 가면 어떤 곳이죠? 디카프리오. 저는 뭐 관광 가이드밖에 한 적이 없어가지고. 죄송한데 MC분들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.